이거는 키조개. 키조개의 키조개 양념. 키조개 양념. 아~ 그리고 조개는 이 벌어지면은 뚜껑을 네. 열어. 우와. 이거는 동죽. 동죽. 이거는 많이 봤지. 드셔보세요. 먹어도 돼요? 아, 완전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조개구이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사장님처럼 잘 구워야 되는데 좀 못 굽더라고요. 네. 뭐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요령은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조개가 익으면은 너무 타지 않게 아. 좀 덜 약한 대로 이렇게 빼놓으셨다가 아, 약한 대로 빼놓고 어느 정도 물기가 조금 말랐다, 네. 익었다 싶으시면 그때 드시면 돼요. 그때 너무 오래 익히면은 그래서 짜고 타고 질기고 맛이 없어요. 이 정도가 먹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안 익은 거는 껍질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안 떨어지죠. 근데 익으면은 이제 눈까지 뚝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익은 거예요. 네, 그러면 드시면 돼요. 이때가 최고 맛있어요. 몰랐네. 지금 드셔보세요. 와, 이렇게 먹는 거구나. 달라. 여태 이렇게 조개구이 이렇게 굽는 거였네. 이건 뭐예요? 피조개? 이렇게 융피 조개라는 거예요. 어떤 조개? 융피. 얘는 백상아리라는 거예요. 백상아리. 와. 어머, 나 소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여기서 잡는 영웅도 소라예요. 영웅도 소라. 조개도 진짜 종류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드셔보시면 조개들이 맛이 다 틀릴 거예요. 어. 보면은 같은 조개처럼 보이는데 맛. 맛이 다 틀려요. 맛이 다 달라. 식감도 틀리고. 네, 이거 드시면 돼요. 가리비는 크게 드셔야 더 맛있어요. 조개구이가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니까. 동죽이라는 거래요, 동죽. 와. 야, 이게 봐요. 진짜 아까 맛있게 생겼다. 이게 칼조개? 칼조개. 와. 근데 꼬마네. 지금 뭐 먹는 거야? 이거 소라. 소라잖아. 소라. 영도산. 와, 진짜 맛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소라의 그 맛이 너무 잘 느껴져요. 자, 우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더 있습니다. 이거는 조개에다가 저희가 치즈 올린 거예요. 어머! 원래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조개가 안에 있어요? 조개 안에 밑에 들어가 있어요. 가리비 아, 이것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드셔도 돼요. 아, 진짜요? 와, 가리비 봐. 얘 눈보다 더 커. 진짜 선배님 입만해. 입보다 더 커. 뜨거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득 찬 작가. 가득해. 이건 요리예요. 찜이나 뭐 그런 것처럼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맛이에요. 그냥 생인데. 우와. 우와. 먹어봐. 우와. 사장님, 여기 치즈 어디 거 써요? 치즈 맛집이네. 우와. 우와. 왜? 뭔데? 아, 왜 그래? 또 궁금하게. 조개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 맛이 오히려 죽어. 근데 치즈랑 조개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를 몰랐네. 진짜로?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와. 라면 아닙니다. 오. 와우. 이게 조개가 신선하니까 뭐랑 먹어도 다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떠먹는 해물 조개 피자 느낌? 맞아. 스프 느낌? 맞아. 와. 어우, 소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와, 이게.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조개구이였네.